리비입니다. 네, 오늘은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통삼겹이랑 여기 청양고추 5개 올린 크림 파스타입니다. 삼겹살은 무슨 바질 삼겹살, 바질 통삼겹살 제가 마트에서 그냥 사다가 칼집만 내서 익기 쉽게 칼집만 내서 에어프라이어에 15분 돌렸고요. 요거는 노브랜드, 이마트 노브랜드 크림 소스에다가 파스타면 링기니면이랑 그리고 후추, 마늘 한 스푼, 양파, 그리고 소금 조금, 소금 한 꼬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와, 아 이거 포크로 먹어야 되는데? 저번에 젓가락으로 먹었더니 파스타는 포크지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와. 잘 먹겠습니다. 아. 와, 이 꾸덕함. 위에는 와. 기름기 줄줄은 통삼겹. 제가 통 뭐 이런 거를 사실 제 채널에서 많이 안 먹었었는데 발견한 김에. 와. 와, 통삼겹 느끼할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하고 엄청 부드럽다. 제가 이거를 바질 맛으로 샀어요. 그랬더니 바질 향이랑 아주 그냥 꿈꿈이네. 와.
아, 진짜 크다. 너무 행복해. 양파. 이게 많이 느끼해 보이는데 제가 후추 같은 거 좀 많이 넣고 청양고추도 많아서 느끼하지도 않고 삼겹살도 이거 허브랑 소금 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짭짤하고 맛있습니다. 왜 이딴 식으로 뜯겨버리는 거지? 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많이 먹다 보면 통삼겹은 조금은 느끼할 것 같아요. 그 위에 지방층 남은 부분 마지막에 먹을 때는 조금 느끼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파스타에 청양고추 남은 부분들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개운합니다. 이렇게 두 개
일단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조합이고 잘 어울렸어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노브랜드 크림 파스타 소스 진짜 최고. 네, 파스타 소스가 충분할 것 같아서 하나만 썼는데 다음번에는 진짜 두 개를 써가지고 좀 더 소스가 많은 꾸덕한 파스타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서 끝.